약 2년 반 만에 열린 방탄소년단의 대면 콘서트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서울이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그동안 한국에서 선보이지 못했던 무대들과 멤버 7명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곡들로 꾸며졌는데요. 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콘서트 선곡과 무대 구성, 연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팬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형 LED를 활용한 화려한 무대와 세트들은 방탄소년단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를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콘서트를 직접 가지 못한 팬들을 위해 영화관에서 공연을 생중계한 라이브 뷰잉과 온라인 스트리밍도 생동감 있는 무대를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중형회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서울 공연을 잘 마친 방탄소년단은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대면 콘서트를 통해 글로벌 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미술감독 조합상 시상식에서 1시간 현대극 싱글 카메라 시리즈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상은 영화와 TV 드라마 등에서 예술적인 배경을 연출한 미술감독, 세트 디자이너에게 주는 상으로 오징어 게임의 최경선 미술감독이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극중에서 성기훈 역을 맡은 배우 이정재 씨가 미국 독립영화 시상식인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 시상식에서 TV 부문 남우주연상의 주인공으로 호명되며 다시 한번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영국의 유명 음악지 NME가 주최하는 밴드랩 NME 어워즈 2022에서 올해의 영웅에 선정되었습니다. NME는 K-POP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팬 투표에서 40% 이상을 득표해 올해의 영웅으로 뽑혔다고 밝혔는데요. 또 NME는 작년 진행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음악이 Z세대를 대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지난 5일 데뷔일을 기념해 세 번째 라이브 2022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팬 라이브 모아 바이 투게더를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며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